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가리비에 팽이버섯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질의 추억님 영상을 봤는데 가리비가 생각보다 엄청 저렴한 거예요. 홍가리비 1kg이 3,900원이고 비단가리비 1kg이 8,900원입니다. 그래서 바로 주문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살아있는 녀석들을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보내주고 세척이 된 상태로 와서 한 번 정도 물에 헹궈주고 바로 찌면 됩니다. 저는 가스불을 켜면서 12분 정도 찌니까 먹기 좋게 딱 쪄지더라고요. 와, 살 토실토실한 거 보이시죠? 뭔가 되게 신선한 느낌까지 드네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조개찜은 빨간 양념 듬뿍 발라주는 게 국룰 아닙니까? 그래서 소스를 만들어 봤는데요. 먼저 마늘을 다지고 불닭 소스를 듬뿍 부은 다음 고춧가루를 넣고 잘 섞어줍니다. 그리고 물을 살짝 넣은 다음 약한 불에 끓여줬어요. 마늘이 다 익을 때까지요. 이 매운 소스를 보니까 또 팽이버섯을 같이 해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팽이버섯도 잘 잘라서 준비를 해줬고요. 뜨거운 물에 살짝 데친 다음에 아까 졸이고 있던 뜨거운 매운 소스에 한번 쓱 넣었다 빼주면 지옥에서 돌아온 팽이버섯이 완성됩니다. 와, 이것만 봐도 침샘이 폭발이네요. 그리고 아까 쪄준 가리비를 꺼내서 그릇에 잘 담고 뜨거운 매운 소스를 듬뿍듬뿍 뿌려줬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홍사운드표 가리비찜! 와, 지금 얘기하면서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데 얼른 먹어보도록 하죠. 팽이버섯 먼저. 와, 대박이다. 제가 불닭삼할 때도 팽이버섯 먹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소스 조금 이렇게 부어서 약간 졸여서 먹었는데 지금은 그 인트로 때 보셨죠? 이따만한 그 끓는 불닭소스에다가 이렇게 풍덩 담아가지고 딱 하니까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들 어차피 이거 홍가리비찜 불닭소스를 하려면 소스 많이 필요하거든요. 저처럼 소스 이렇게 듬뿍 만드신 다음에 살짝 데친 팽이버섯을 그 안에다가 듬뿍 담가서 이렇게 해드셔보세요. 진짜. 이야, 팽이버섯. 저는 가리비 먹어볼게요. 홍가리비 먼저. 진짜 부드럽다. 우와. 우와. 진짜 맛있다. 와, 아니 이걸 왜 이제 먹어봤지? 진짜 막 너무 맛있다 이거. 와, 여러분들 이거 소리만 들어도 아니 뭐 질기고 그런 게 하나도 없이 그냥 촉촉하게 살살 녹는 그 식감이 그냥 바로 전해지지 않으세요?
아니 제가 청주에 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륙 지방에 살다 보니까 해산물 요리를 잘 안 먹어서 그런지 선뜻 내가 재료를 사서 막 요리를 해 먹기에는 뭔가 되게 거리가 먼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가리비도 제가 뭔가 이렇게 돈을 주고 사 먹은 게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인터넷으로 사니까 되게 가격이 저렴한데 만족도가 높네. 저처럼 아직 가리비를 사서 안 드셔보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사서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습니다. 근데 먹다 보니까 살짝 더 익히면 좋을 법한 애들이 조금씩 있네. 여러분들은 입이 딱 벌어지면은 한두 마리 이렇게 딱 꺼내서 드셔보시면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매워. 내가 뭐 맛있 걸 안 갖고 왔구나. 잠깐만요. 와우! 둘 다 익히면 왔나? 아이고, 너무 매워가지고 저기서 따르면서 왔어. 아이고. 짠! 와. 잘 먹었습니다. 와, 오늘 비단가리비랑 홍가리비 먹어봤는데 가격은 비단가리비가 더 비싸거든요. 그런데 비단가리비 못지않게 홍가리비도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주문하실 분들은 홍가리비도 시키고 비단가리비도 시켜서 조금은 다른 식감, 그리고 조금은 다른 뭔가 향, 맛을 음미하면서 드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불닭소스에 막 버무려 먹어서 그런지 둘의 맛 차이는 잘 모르겠고 식감 차이는 이제 좀 있다. 그래서 비단가리비가 좀 더 도톰한 느낌? 뭐 그런 느낌이 있는 상태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